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26회차 서기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청 불공 기도에 음식이 입에 꼭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유해진언, 또 지장보살과 권속들이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 운심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92페이지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하고요. 또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참회하고 예배하는 예참, 또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대원 본전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참회해서 또 예배를 올리는 그런 예참회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심령 내 공향 지장 온전 23존 제회리운 정성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서원을 찬탄하는 23존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그윽하게 어둠을 밝혀 가르침 주시는 지장보살 근보살님께 홍양 올립니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좌우에서 협시하여 지혜 밝히는 도명존자와 삼독 없애는 무독 귀왕님께 홍양 올립니다. 원지장 보살 강림 도량 수차공양 원고홍 법기 제중생 자다일시승불도 오직원하옵나니 지장보살님께서는 이 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온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예참 부분에 해당이 되지요. 우리가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거나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물은 실어도 흘러야 되고요. 또 산은 실어도 서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도 결국 흘러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산은 서서 쉬지만 물은 흐르면서 쉬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사바세계와 오타각세를 흐르면서 행복을 찾고 또 열반을 얻어야 할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지만요. 또한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되찾을 수도 없고요. 또한 남에게 빌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하나 버리고 비우는 그런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 속에 꽃을 피우고 열반의 향기를 전해야 하리라는 생각이지요. 다음은 지장보살과 권속들에게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그런 보공양 진언인데요. 보공양진은 홈마하나 삼바바바라 홈모하나 삼바바바라 홈모하나 삼바바바라 홈 반드시 오늘부터 금광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나 여래께서 설하신 선법은요, 범부들의 착하지 않은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요. 경은 성인들의 말씀인데요, 범부들이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미혹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인데, 스스로 우리가 성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단지 문자만을 보고 외우기 때문인데, 만약 본래 갖추어진 우리가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요, 비로소 이 경이 부처님 말씀이 문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천일기도 천일법문제 126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